그 육묘기의 뿌리를 키우는 거는 인산이랑 칼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잡기마다 폴린산 공급하셔서 염류 집적도를 낮추자. 철이 조금 결핍이 나오더라도 pH를 낮추자. 화합운화도 설명을 많이 드렸죠. 화합운화는 양분으로 조절할 수는 없고 굳이 신경 쓸 게 있으면 결국에 질소를 줄여야 하고 인산을 많이 공급을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칼슘도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화합운화를 유도하는 물질 자체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 육묘기의 뿌리를 키우는 거는 인산이랑 칼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산이랑 칼슘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면 육묘기랑 딸기 전체 생육기랑 비교했을 때 중요도가 많이 달라졌었던 친구들 중에 인산이 있었고 칼슘이 있었고 마그네슘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양이 비율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그네슘은 아무래도 뿌리보다는 잎부분에 지상부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화합운화를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인산이랑 칼슘 좀 신경을 많이 쓰셔라. 뭐 이것도 신경 쓰시기 싫으시면 제가 만들어온 그 처방전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는데 요거 오늘 드렸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안 드렸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요거 짧게 서머리로 한 5분 정도 떠들고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건부 발달이 굉장히 빈약하죠, 딸기는? 몇 퍼센트인지 기억나세요? 예, 4%니까 이씨를 낮추어야 된다. 이씨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양분들, 특히나 칼슘, 철, 미량요소 이런 친구들은 연면시비가 필요하겠다. 또한 저희 씨로 재배를 하지만 배지를 계속적으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배지의 불균형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배지 소독 매뉴얼 제가 8일차 매뉴얼 드렸으니까 그거 꼭 적용해 보시고 거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틀 동안 질산 칼슘이 들어가는데 1000배액으로 한 8번에서 10번 정도 1000리터 100배액 시스템에서는 한 포에서 두 포 정도 녹이신 다음에 얘를 8번에서 10번 하루에 이렇게 이틀 동안 하셔가지고 배지를 좀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 놓으시고 중간중간 잡기마다 폴린산 공급하셔서 염류 집적도를 낮추자 라는 것까지 굉장히 열심히 강조드렸고요. 생육 단계별로 양분 요구도가 많이 차이가 났었죠. 특히나 육묘기랑 전체 생육기랑 차이가 나는 건 이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묘기 처방이 꼭 필요하다. 네 지역은 7월부터라고 알려주셨고 제자리 육묘하고 런너 받으신 다음에 찝고 자르신 다음에 키우는 그 기간 7월부터 육묘기 처방 꼭 필요하시고 그리고 뭐 질소 공급은 금권으로 충분합니다. 질소는 연면시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온 조건에서 생육이 되니까 인산 흡수가 잘 안 된다. 인산 흡수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고 인산 흡수율이 낮아짐으로 해가지고 염류 집적도 자체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폴리인산 쓰시자. 폴리인산 쓰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잉 칼륨 공급은 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칼륨 대 칼슘 대 마그네슘의 비율도 아예 딱 정해드렸어요. 그죠? 처방전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동계 pH는 철이 조금 결핍이 나오더라도 pH를 낮추자. 그 대신 철은 연면시비 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온 조건이고 증산이 안 되니까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된다. 칼슘도 연면시비 하시자. 뭐 칼슘 연면시비 하시는 패턴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특히나 강조해야 되는 건 육아기 때 10번 정도 1000배액으로 10번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근데 그거는 그 칼슘제마다 함량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칼슘제는 야라비타 스타핏 기준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함량이 다르니까 제가 계산을 못 해드려요. 그냥 스타핏 쓰시면 돼요.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철은 이제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